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게임은 네 니힐런 브라라는 게임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될 건데요. 네, 그러면은 네 일단 뭐 예 플레이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여기 풀 버전을 구매하세요라고 나와 있듯이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한 2스테이지까지만 딱 플레이를 한 이후에는 따로 구매를 해서 네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네, 그 점만 한번 감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옵션 창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음성 그리고 아 네 그 다음에 소리가 좀 줄여 놔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대로 들어갈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음향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언어 선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점프 뭐 아무튼 그 폰을 기울이는 것만 가지고 컨트롤 하는 거, 그 다음에 폰 기울여서 이동만 하고 점프하는 거, 그 다음에 아 그냥 조작키가 따로 있어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그냥 조작키가 있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네 게임 플레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스테이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저는 얼음 절벽 그냥, 네, 처음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You have escaped from the void. 어, 아. 아 근데 이게 그 초반 부분이 딱 있거든요. 초반 부분이 네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 안 나오네요. These small lights will forgive your mistakes. 자 당신의 실수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당연히 세이브겠죠. 네. You left the void behind, but it is coming to get you. 자 그리고 이렇게 나레이션이랑 그 다음에 한글 자막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위에 저렇게 나오고 그 스토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네 저게 그 구글로 했는 네 번역기를 기반으로 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번역기를 기반으로 했던 건지 좀 어색한 게 있어요. 막 보이드는 유일합니다. 이게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게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게임 플레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아예 그냥 번역기로만 한 거 아니라서 네 자 그 다음에 광고 하나 나왔고요. 아, 네, 이거는 네, 자,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얼음 절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 다음 이게 플레이 정보가 그냥 저장돼 있네요, 이게. 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구나, 네. More momentum to jump here. This is a beautiful place, but it's not for you. 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게임 스토리대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빠르게 할까요? 네, 빠르게 하는 것도 돼. 지금 빠르게 하는 것도 할 수 있어가지고. 아 그럼 그냥 저는 빠르게 할게요. 지금 필요한 게 다 있으니까. 자 지금 이게 원래는 이게 없는 건데 이거를 네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은 네 이쪽으로 해서 쭉 가면은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갖고 따로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렇게 네 얼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This place is magical. You may be empty, but you have learned how to change the world. Just a little bit. Just enough to leave a small mark. 자 이제 광고 한번 나오고 아 야 5초 기다려 아 왜 영상 안 찍을 때 이런 거 안 나오다가 영상 찍으면 이런 게 나와. 자 광고 한번 넘겨주고요. You are new to this world, but you learn fast. 네, 당신은 빨리 배우죠.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Keep pushing. Don't hesitate. You can break the box, but another one will replace it.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네, 바닥이 바뀌게 되고 네, 이거는 바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특성을 바꿀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닥을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살포시 해준 다음에 이걸 밀면 딱 저기 가서 멈추겠죠. 자, 다시 한번 세이브 포인트. 이제 다음 창까지 넘어가진 않네요. Phone can turn into a friend. It only needs a small boost.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네, 진행을 해주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 바닥을 깐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아, 근데 한번 해봐가지고 어떻게 되게 공략처럼 플레이가 되고 있네요. 어, 야야, 잠깐, 왜 이래 이거. 자, 그다음 여기는 이거를 밀어야 되는데 저 가시 나오니까 잠깐만요. 네, 어떻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지나가 주고요. 여기서도 세이브 한번 나왔네요. 아, 잠깐만요. 자, 이거 달려야 돼. 아,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죽게 되면 이거 세이브한 장소에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좀 여유를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예, 이거를 까먹어가지고 급하게 하다 망했네요. 자, 다시 한번 세이브. 자,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야, 내 진짜 안 좋은 소리 계속 하다가 마지막 가니까 내 너 똑똑한 거 같음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아이 참. 아, 광고 잘못 눌렀습니다. 네, 제작자분이 1원을 받아갈 것 같고요. 'You have no memories. Everything is new to your eyes. You are newly born. You can't wait to see more and more of this place.' 자, 이렇게 해서 날아가 준 다음에 어디 보자, 올라갑시다. 아, 지금 저거 다 아마 못 읽으시고 계실 건데 네,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다 넘어가게 되네요. Why do you keep struggling? Doesn't it make sense anymore? You are alone. Be patient. It's all about timing. If you rush, you're doomed. 어? 아, 잠깐만. 네, 서두른 게 아니라 네, 손이 안 좋아 가지고 네. 자, 손가락을 잘못 올려 가지고 한번 망했네요. Keep struggling. Doesn't it make sense anymore? 자,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한 번, 두 번. 이거 세 번째까지 오케이 되겠네요. 자, 넘어왔고요. If you rush, you're doomed. 자, 여기서도 신뢰의 도약. 네, 신뢰의 도약 한번 해줍시다. 아, 근데 광고에서 같은 것만 나오네요. 자, 눈보라는 들어오질 못하는데 저기 뭐 이상한 애가 하나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앞뒤로 미끄러지게 해서 자, 그 다음 처음에 만났을 때 이름을 안 알려주다가 이제 와서 크로우레거라고 하네요. 자, 갑시다. 달려! 오케이, 자, 잘 됐네요. 야, 아직도 와? 잠깐만, 야, 살려줘! 아, 안 되네요.
자,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어? They are your brother. 아, 저기서 뛰어야 되는구나. 아, 뛰어야 되네. 예, 뛰어갔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안 뛰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뛰면 오케이. 자, 네, 한 발 늦었고요. 아, 나레이션. 네, 한 발 늦은 나레이션.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아. 어? 아이, 막 달리다가 그냥 죽었네요. 아이, 저거 뛰었어야 되는데. 자, 또 못 뛰어.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 원래 안 이런 아, 아니, 처음 했을 때도 한 방에 했겠는데 여기선 또 예, 안 되네요. 자. 어? 자, 내가 점프가 왜 안 눌리지? 아, 지금 눌리는 거 예. 눌리네요. 눌리네요. 지금 네, 터치를 제대로 안 해. 터치가 아마 제대로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야, 똥이. 아, 좋아. 그래. 이렇게 나오면 네,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지. 자, 네. 자, 저 색상을 한번 바꿔봅시다. Why do they want you? Why won't they leave you alone? Why are they your enemies? What have you done? 자, 이번엔 제대로 됐고요. 자, 이제 제대로 되고 있다가 오케이, 넘어갔네요. 네, 저거는 나중에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조심하라고 하는 저게 박스를 이용하는 퍼즐이었는데 그냥 깡으로 깰 수 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거 얼음으로 그 칠한 다음에 그냥 달려가면 깨 달려서 뛰면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Why do they want you? Why won't they leave you alone? Why are they your enemies? What have you done to them? Watch out. 오케이, 넘어갔네요. Maybe they are not alone. Maybe the whole void sent them after you. 일단 바로 달리면은 망하고요. 한번 기다렸다 가야 되겠네요. 네, 망했네. 아, 왜 점프 키가 안 눌리는 것 같지? 아, 미치겠네. 아, 이게 예. 아니, 무슨 마가 꼈나 지금? 아, 지금 점프를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안 눌려요 이게. 어, 그 다음에 아, 이거 너무 많이 죽으면 아, 그냥 네, 그 체크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수 있네요. 네, 할 수 있는데 아, 지금 푸시가 됐구나. 네, 저 일시정지 돼가지고 그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오케이, 네, 넘어가셨네요. 네, 이게 엄지 손 끝으로 하니까 터치가 잘 안 되고 엄지 손 바닥으로 하니까 잘 되네요. 자, 그다음에 어디 보자. 자, 내려갑시다. 어, 야, 잠깐만, 야,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진짜. 점프가 왜 안 울려? 네, 이거는 제 실수인데, 아, 아니, 중요할 때 점프가 안 울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주고요. 여기는 한 번 더 찍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읍시다. 네, 그 다음 여기서 세이브. 자, 여기서 점프 안 눌리면 망한다. 안 눌리네요. 네, 이게 엄지손가락 그 면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 책상 위에다가 네, 책상 위에 팔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걸. 아무튼 되게 좀 그 손바닥으로 그 손, 네, 손가락 면으로 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슈퍼점프 네, 성공했고요. 자, 자, 여기도 한번 쭉 민 다음에 이렇게 얼음으로 깔아서 밀어주고요. 오케이, 여기는 위로 와야 됩니다. 위로. 네. You belong to it. 자, 여기는 이제 아래로 가야 됩니다. 아래. 네, 클리어 됐네요. 아, 진짜. 네, 그다음 이제 또 깨니까 광고 나왔고요. 나는 아마존. 이 바닥에서 꽤나 유명하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2장 살아있는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아닌데 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오케이, 자, 넘어왔고요. 이렇게. 네, 이거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점프를 한 만큼 뛰어오르게 되는 그겁니다. 야, 하다하다 저기 찔려줬네 이제. Everything can bounce on green ground. If you try to jump while bouncing, you will do just the opposite. This place is warmer. You don't feel as cold. Maybe you are not as empty as before. 네, 그다음 저거 이제 또 광고 한 번 더 나왔고요. You are in the forest. A breathing place where the mere breeze feels like the air. There's a huge difference between these magnificent trees. 지금 뭐라 뭐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냥 저 무시하고 넘어갑시다. 네. 자, 궁금하시면 님들이 다운 받아서 한번 플레이를 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와 주고 여기서 아이씨. 자, 점프가 안 되는 마술. 네, 안 되네요. 오케이, 자, 넘어왔고요.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합시다. You feel a little bit warmer here. What could have changed? You have a new color. But don't.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걸 좀 깔아 놓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이게 애들이 점프를 못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으면 못 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주고요. 네, 그 다음 다시 한번 네, 광고가 나왔네요. You are growing up. You can survive on your own. 여기선 이거 녹색으로 아래쪽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칠한 다음에 가시가 들어가서 점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같이 떨어졌네요. 아, 네, 저거 얼음으로 칠한 다음에 달리는 거 맞는데, 아, 못 봤고요. 네, 아, 잠깐만. 아, 저기, 야, 나 여기 있어, 친구야. 오케이, 자, 미끄러, 네, 너 떨어지라고 하고, 자, 전 이제 가던 길 계속 갑시다. 아. 자, 이제 아마 여기서 네, 그 풀 버전을 구매하라고 나올 건데 이거 구매 한번 눌러 볼게요.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한 4,000원? 네, 그 정도면 딱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대충 보이는 걸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이거 하나 있으니까 최소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스테이지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자, 네, 뭐 그러면은 네, 그냥 뭐 따로도 할 말은 없고 네, 그냥 이런 게임입니다. 네, 지금 네, 되게 좀 심오하게 막 분위기 깔고 그다음에 되게 네, 뭐 의미를 알 수 있을지 네, 의미를 되게 알기 힘든 나레이션을 막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되게 좀 막 복선 되게 치밀하게 짜서 뭐 스토리가 되게 좋고 막 그런 거면은 네, 그런 거 알려면 엔딩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한 거 가지고는 네, 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뭐 관심이 가신다면 네, 한번 구매를 해서 끝까지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